저는 실내 건축학과를 졸업했고요. 건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서 건축기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실내 건축학과에서는 교과 과정 내에 건축기사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제가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건축학과에서는 건축기사에서 배우는 내용을 전혀 배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건축기사를 준비할 때 정말 생소했는데요. 거의 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건축 쪽에서는 꼭 필요한 지식이고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적산에 대한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적산이 점수에서 나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막상 풀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실수를 하는 순간 완전히 답이 뒤바뀌어 버리는데요. 이런 것 같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콘크리트 물량이랑 거푸집 면적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부피랑 표면적 구하는 건데 이게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은 완전히 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제 보랑 기둥 이렇게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강의 수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모두 듣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 듣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골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특히 공정 부분은 이게 답을 봐도 이게 혼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정 부분은 이론을 꼭 참고를 했고, 그리고 틀림, 그 문제도 항상 강의를 한번더 확인해서 답이랑 맞춰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처음 답을 외울 때 시공 같은 경우에 이게 답지마다, 문제집마다 좀 조금씩 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답이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확실한 답으로 외워서 나중에 혼란이 없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생각나는 거는 시공 교수님이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되게 목소리도 하이톤이시고 설명을 간단하고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보는 내내 좀 지루하지도 않고 이해도 좀 쏙쏙 되는 것 같고. 또 구조 교수님도 굉장히 되게 세세하게 처음부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게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구조는 아예 몰랐었는데 되게 이해하기 쉽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도 합격한 만큼 정말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목표를 세워서 이 기간 내에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세운 만큼 확실히 공부하신다면 무조건 합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직장인분들도 직장 다니시면서 틈틈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합격한 사례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할수 있다는 점. 또 이거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필기가 실기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공이나 구조 같은 경우에 필기 때 확실히 공부해 놓으시면은 실기 때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